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영국의 그래미라고 불리는 브릿 어워즈 시상식이 다가오면서 방탄소년단이 수상할지 여부에 대해서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대륙의 수많은 언론들이 엄청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릿 어워즈는 영국 음반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영국의 그래미라고 불리는 유럽 대륙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데요. 지난해 열린 2021 브릿 어워즈에서는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의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들의 예상을 뒤엎고 방탄소년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미국의 하임이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브릿 어워즈가 미국의 그래미 어워즈처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탄소년단을 이용한 것이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브릿 어워즈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방탄소년단을 후보에 선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팬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2022 브릿 어워즈에서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의 후보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월 11일 영국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미 어워즈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릿 어워즈는 예정대로 오는 2월 8일 영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에는 한국의 BTS, 미국의 실크소닉, 이탈리아의 마네스킨, 스웨덴의 아바 등 그야말로 인터내셔널한 그룹들이 후보에 올랐으며 방탄소년단은 유일한 비서양권 가수라고 합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브릿 어워즈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의 수상자는 미국이 18회, 호주가 3회, 아일랜드가 2회, 프랑스가 1회, 캐나다가 1회 등으로 비서양권 출신 가수들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상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그래미 브릿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가수와 비서양권 출신 가수로는 사상 최초로 수상자로 선정이 될지 유럽 대륙의 모든 언론들과 음악 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